다음 동아 구겸아 된소리 되게 할게. 우리 교체가 다섯 개지. 교체 다섯 개. 우리 한 적을 볼까? 앞에 금방 나오는 거. 금방 나온 음절의 끊소리 규칙. 끝. 그리고 비음아. 요음아. 그리고 구겸아. 된소리 되기. 교체가 뭐니? 음운 개수 변화 있다 없다. 음운 개수 변화 없어요. 변화 없고 개수는 그대로인데 다른 게 바뀌는 거야. AXB면 AYB로 이렇게 X에서 Y로 바뀌었지, 그치? 이렇게 바뀌는 걸 교체라 그러고요. 자음 동안은요. 자, 자음 동안 두 개야. 자음과 자음이 만났을 때, 자음과 자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거야. 만날 때 일어나는 게 자음 동하고요. 음절의 끝 자음이 뒤에 오는 자음과, 끝 자음은 받침이지. 받침이 뒤에 오는 자음과 만났을 때, 어느 한쪽이 다른 쪽과 비슷한 성질의 자음이나 비슷하게 동화가 비슷하다는 거야. 동화, 이게 비슷하다는 거야, 동화가. 같은 소리로 바뀌거나 양쪽이 서로 닮아서 두 소리 모두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 그러고요. 비음하고 요마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하고 만나면 봐. 여섯 개 똑같아. 기역, 우, 기역, 미음, 니은, 니은인데 이 기역이 뭘로? 이형으로 바뀌었지. 그러니까 교체고요. 자음과 자음이 만나서 기역과 미음이 만나가지고 앞에 기역이 이형으로 바뀐 거야. 이게 동화, 비슷하거나 같은 소리로 바뀐 거. 교체, 음운 개수 변동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럼 비음하는 뭐야? 미음, 니은, 이응으로 바뀌는 거야. 비음이 미음, 니은, 이응. 선생님, 어떻게 해오라 그랬어? 내 마음으로 해오라 그랬지. 이게 비음이라고 이렇게 해오라 그랬지, 그지? 그러면, 기역, 디귿, 비읍이요. 이응, 니은, 미음과, 이응, 니은, 미음 바뀌는데, 기역, 디귿, 비읍이 뒷말 첫소리. 첫소리에는 이응이 없지. 어머니 할 때, 어머니, 이거 이응자 음까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러니까 이응은 없는 거야. 뒷말 니은, 미음과 만났을 때, 기역은 기역 밑에 있는, 기역이 여린 입천장 소리지. 그 밑에 있는 이게 이응이고요. 그리고 뒷급 밑에 있는 비음이 니은이고요. 비음 밑에 있는 비음이 미음이야.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는 거. 같은 위치에 있는 비음으로. 그러니까 소리 나는 위치는 같지, 그지? 소리 나는 위치는 같고요. 소리 나는 위치 같고, 소리 나는, 소리 내는 방법만. 방법만 달라요. 소리 내는 방법이 기역, 디귿, 비읍은 무슨 음이야? 파열음이지. 파열음에서 뭘로 비음으로 바뀌는 거고, 기역, 디귿, 비읍이 뒷말 리을과 만났을 때 앞에 것도 이응, 니은, 미음으로 바뀌고 뒤에 것도 니은으로 바뀌는 거야. 둘다 바뀌는 거야. 이런 동화를 우리는 상호동화라고 하지. 둘다 바뀌는 거. 자, 리을이 기역, 디귿, 비읍을 만났을 때 니은이 변하는 현상은 인접한 다른 어문의 영향을 받아 일어나는 동화 현상은 아니지만, 비음이 아닌 어문이 비음이 된다는 점에서 그냥 비음하러 엮는 거야. 둘다 바뀌고, 미음 이응 다음에 리을이 오면 이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 그리고 비음하지. 그러니까 무조건 니은 미음 이응으로 바뀐 거. 비음으로 바뀌었으면 비음아. 요마는요 리을이지. 리을 리을로 바뀌는 게 요마야. 뭐가 니은이요 리을로 바뀌고 딴건 리을로 안 바뀌어요. 자, 리을 니은이 만나가지고 리얼리얼 칼날 이런 거 찰나 설날 니은 니얼이 앞에 게 니얼이 바뀌었겠지. 뒤에 게 바뀌는 걸 우리는 순행 동화라 그러고요. 뒤에 거 바뀌는 거 순행 동화. 자, 앞에 게 바뀌는 걸 역행 동화라 그래. 역행 동화. 둘다 바뀌는 걸 상호 동화. 그러니까 만일 이렇게 겹받침 같은 거 앓는하고 겹받침이잖아. 그럼 히어 탈락 일어나. 자음군 단순화가 히어 탈락이야. 히역이 탈락되고 얻고 난 다음에 그다음 히어 이 리을 만나봤지. 이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 때문에 뒤에 있는 니은이 리을로 바뀌는 거야. 훌륭 마찬가지야. 자음군 단순화 티귿이 탈락하고
탈락하고 난 다음에 리얼만 남지. 이 리얼의 영향으로 뒤에 있는 리언이 리얼로 바뀌는 거. 요마. 리얼로 바뀌면 요마. 뭐부터? 자, 일단 있잖아. 일어나는 순서가 대표음으로 바뀐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대를 먼저 일어나고 음껏 여기에 뭐야? 탈락도 들어가는 거야. 탈락도 탈락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다른 음음 변동, 자음 동화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축약이 있으면 축약 먼저 일어나고 이제 뭐 다른 이런 게 일어나는 거야. 국여음은 자, 끝소리 디귿이가 끝소리는 받침이 형태소가 이나 이반 모음이면 야, 여, 요, 유가 로 시작하는 뭘 만나야 돼?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돼. 실질 형태소 만나면 안 돼. 만났을 때 디귿디귿이요, 지엇지엇, 경국의음. 이게 국의음은 세인 입천장 소리를 한자로 하면 경국의음이거든. 경국의음인 국의음으로 바뀌기 때문에 뭐 디귿디귿이 이나 이반 모음이 있네. 이야 여여 유가 만났을 때 자, 형식 형태소는 어떤 게 형식 형태소다? 조사, 전미사, 어미가. 자, 형식 형태소 만났을 때 일어나는 거고, 아, 굳이, 굳다에 전미사 이가 붙은 거야. 얘는 전미사야. 전미사가 붙은 거고. 자, 해도 지금, 해가, 해, 돋다에 전미사 이. 얘도 전미사가 붙은 거야. 이가 전미사고요.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해도지 해도지고 갔다에 얘도 전미사가 붙은 거야. 전미사가 붙은 거고 굳히다 얘도 전미사야. 얘는 자 사동 전미사지.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무엇을 굳히다 얘가 사동 전미사야.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굳히다 같은 경우는 디귿 이가 아니고 힌데요. 디귿티귿이 축약해가지고 뭐가 되니 티귿이 되고 티 이렇게 되나. 티귿이 이를 만난 거야. 그러면 굳히다. 두개 일어나는 거지. 자음 축약이 하면 일어나고. 그러니까 요거 다른 말로 거센 소리지. 자음 축약은 같은 말이야. 거센 소리 대기가 일어나고 국의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자, 그러면 국의음화 맞지? 하나, 둘, 셋. 요 이자는 안 치지? 어머니 안 친다. 네 개지. 네 개고 맞지도. 하나, 둘, 셋, 넷. 똑같이 음운 개수 변동 없으니까 교체에 들어갑니다. 국여음화는요, 디귿디귿이 이거 이야여여유 이게 뭐니? 이 반모음 이나 이 반모음 개요. 이 반모음이지. 반모음은 어떻게 표시해요? 이 반모음 위에 이렇게 반달 표시가 들어가야 돼, 그지? 반모음을 만났을 때 지엇지엇으로 바뀌는 이유가요. 지엇지엇이요, 이 개요. 이 소리하고 비슷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자음과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거지, 그지? 자음과 모음 사이에 일어나는 거고, 비음화, 유음화는 자음과 자음 사이에 일어나고, 자, 지어치어스로 왜 바뀐다고? 이 소리 나는 위치하고, 지어치어 소리 나는 발음의 위치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야 발음하고, 같이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발음하기가 편합니다. 음운 변동은 다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자, 국여음화는 형식 형태소를 만나야 되지. 실질 형태소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자, 왜 실질 형태소 만나면 안 될까요? 자, 이거 호칩을 안 그러지, 호칩을. 자, 호입을 그러지, 그지? 요 때는요, 일단 뭐가냐면, 음절의 끝소리 규칙 먼저 일어나는 거야. 티귿이 디귿을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배울 건데, 첨가에 배울 건데요. 이 자음 뒤에 이야, 여, 요, 유가 오면, 이렇게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니은 첨가. 니은 첨가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이 니은 영향으로 이 니은이 비음화가 일어나는 거야. 이세 개가 일어나는 거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니은 첨가, 비음화 이세 개의 현상이 일어나고요. 자, 된소리 대기요. 된소리 대기도요. 우리는요, 이 된소리를 한개 어문이야. 된소리는 어문 몇 개라고? 어문 한 개야. 어문 한 개. 우리 된소리 상기역을 몇 개로 본다고? 한 개로. 이렇게 기역 플러스 기역. 기역 플러스 기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한 개로 봅니다. 자, 예사소리 그드브스즈가 된소리 끄드브스즈가 되는 건데 어떨 때 됐냐면 이것도 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국밥 6개고요. 밥 해도 6개고요. 어문 개수 변동 없지. 그러니까
자, 변동 없으니까 교체에 해당되고. 자, 일단 받침, 기역, 디귿, 비읍일 때 뒤에 오는 얘네들이 다 된소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국가, 깍다, 책방, 국수, 닭장, 옆집 이런 것도 자 엄지를 거슬리 기치기 일어나가지고 비읍으로 변화가 난 다음에 닭장도요 탈락되지. 탈락되고 난 다음 기역만 남잖아. 요럴 때도 마찬가지로 된소리 되기 현상이 일어나고요. 용언의 어간, 니음, 미음 다음에 어간이 뭐니요? 어간이 변하지 않는 부분이지. 용어는 뭐야? 동사형 용사지. 동사형 용사에서 활용할 때요. 어간은요, 변하지 않는 부분이야. 신발을 신다 할 때, 신다, 신고, 신으니 변하지 않는 부분이지. 거기에 신다, 신발을 신고, 이렇게. 요것도 마찬가지. 탈락이 일어난 다음에 앉고, 앉아 같은 경우는 아니다. 앉아 같은 경우에는, 자. 앉아 같은 경우 연음이 일어나지. 이렇게 앉아 이렇게 연음이 일어나니까 이건 아니고, 앉고 사실 삼다 어간 다음에 따 아버지를 요것도 탈락 일어나지. 탈락 일어난 다음에 담고 탈락이 먼저 한번 일어나고요. 뜰지 뜰지 자 리을 비읍 리을 티읕 다음에도 된소리 일어나고, 요 규정은요, 요 앞에 요 규정은 주어집니다. 요것만 잘 읽으면 되는 거야. 할다. 리을 티읕 다음에도 된소리 되게 일어납니다. 어간 다음에, 미음미음 어간 다음에 일어나는 거지, 체음과 조사 사이에는 된소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쁜 신과, 니은 다음이잖아요. 근데 얘가 뭐야? 체언이잖아. 신. 체언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아니라고. 바람 미음 다음인데 왜? 바람 또 아는 그러니. 얘는 체언이니까. 그리고 삼과 얘는 조사니까 얘 체언이고 조사잖아. 그지? 이때는 된소리 대기가 일어나지 않고 어간 다음에 일어나는 자 어간과 어미 사이에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한자어 니을 다음엔요 디귿이요 지읒이 된소리 됩니다. 요런 건안 되는 거야. 한자어 굴곡 한자어인데 이거 굴곡 안 하지. 그지? 왜? 기역은 된소리가 아니니까. 그리고 자, 불법. 된소리 안 일어나지. 왜? 여기 디귿, 시옷, 지읒만 된소리지. 얘는 불법, 불법 하면 안 돼요. 왜? 된소리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발동, 갈등, 말살, 일시, 갈증, 발전. 이런 것들이 된소리가 일어나고. 관용사형 어미는요. 관용사형 뭐니? 뒤에 할 것을 이렇게 겉꾸미지. 그지? 관용사가 뭐야? 체언을 수식하는 게. 관용사지 그지? 뒤에 체언 수식할 때할 것을 뒤에 오는 소리가 된소리입니다. 갈 때가 이렇게 띄어쓰기 되어 있고요. 그지? 갈곳할 바를 할 수는 만날 사람. 된소리 되게 일어나고 관용사형 어미 용언의 관용사처럼 만들어지는 여기 리을 다음에 관용사형 어미 리을 다음에 된소리 일어나고 딴 거는 된소리 아니 납니다. 관용사형 어미가 니은는 니을 던인데요. 이 니을만 된소리가 일어나는 거지. 니은는 던 이건 된소리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먹은 것 것을 꾸미지. 먹는 것 먹을 것 얘는 것 이렇게 해도 된소리 나고 먹던 것딴건 된소리 아니 납니다. 그리고 니을로 시작하는 어미 다음에 할걸 니을 걸 니을 밖에 할 밖에 리을세라, 리을지라로 요런 것들은 된소리 대기가 일어납니다. 자, 하나씩만 해볼까? 기역, 디귿, 비읍이 니음, 미음을 만나면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바뀌는 거 비음하지, 그지? 그래서 하나씩만 먹물, 닿는, 그다음에 입는 요렇게 되지, 그지? 자, 요두개 있는 건 뭘까요? 여기 두개 있는 거는 우리 음급 먼저 저격시키고, 아이고, 미안해. 바로 이렇게 하면 바로 비음아 바로 이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대표음인 기역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비음아가 일어나는 거지. 마찬가지로 꽃말 같은 거로. 대표음 디귿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음아가 일어나고, 연문도 대표음 바뀌고, 그 다음에 비음아 일어나고, 이렇게. 그 다음에, 기역, 디귿, 비읍이 리을 만나면 다 바뀝니다. 기역은 이응으로, 디귿은 니은으로, 비읍은 미음으로, 리을은 니은으로. 그러면
하나만 독립, 둘다 바뀌어가지고, 면니 같은 경우에 일단 음끝 적용해요. 음끝 적용하고 난 다음에 둘다 바뀌고, 이렇게. 그 다음에 미음, 이응하고 리을 만나면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경우. 그 다음, 탐욕. 자, 그 다음에 강릉. 이렇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니은, 리을이 리을을 만나면, 자, 리을, 리을이 만나면 리을로 바뀌어야지. 리을, 리을로 바뀌는 거. 강할루. 자, 줄넘기 좀 주의하자. 줄름, 름, 끼. 이렇게 발음합니다. 줄넘기. 그리고 탈락하고 난 다음에 리을만 남고요. 그리고 리을만 남고 이 리을의 영향으로 니은이 리을로 바뀝니다. 그래서 리을만 남고 뚫른 이렇게 됩니다. 구겨만은요, 디귿디귿이 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수를 만나가지고 디귿은 지읒으로, 티귿은 치읒으로 만나지.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고, 구치다 같은 경우는 축약이 먼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겠지. 해봅시다. 아이고, 여기도 선생님 좀 치워야 되겠네. 그 다음에 된소리 대기. 처음에 받침 기역, 비역, 디귿. 얘는 뭐야? 얘네는 파열음이지. 파열음 뒤에 된소리가 나는 거야. 국가, 이렇게. 그 다음에 어간 받침 니음 미음 다음에 된소리지. 숨고. 자, 안 탈락이 나지. 탈락이 나고 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니을 비읍 니을 티긋 다음에도 된소리해야지. 하나 탈락하지. 니을만 안 들고 나머지 비읍은 탈락하지. 그지. 늘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자어 니을 다음에 디귿이 지음만 된소리다. 그래서 발동 이렇게. 그 다음에 관형사형 니을 다음에 된소리 나는 거할 것, 갈, 내가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니을로 시작하는 어미 다음에 된소리 할 것, 질지라도 발음 나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쭉다 해보세요.